어서오세요. 뭐 찾으세요? 체인 톱날 하나 주세요. 뭐 체인 톱날 들고 오셨어요? 아니요. 가지고 와야 돼요? 당연하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무슨 호구 같은 마법사입니까? 안녕하십니까. 황 부장입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톱날 연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쪽에 눌러보시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내용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타임스탬프를 이용하시면 원하는 부분만 나 이거 모르는데 이 부분만 딱 집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알고 계신 부분이 나오더라도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산에 같은 브랜드의 톱날을 두 개를 가져가서 작업을 했는데 어떤 톱날은 잘 베어지고 어떤 톱날은 좀 베는 게 속도가 느린데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느끼신 겁니다. 체인 톱날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나눴을 때 사각날 그리고 둥근 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날을 보시면 날의 등 부분이 동그랗게 말려져 있는 게 있고 각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둥글게 된 거는 둥근 날, 각이진 건 사각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사각날을 보면 날이 나무에 빨리 들어갑니다. 하지만 진동이 심하고요. 작업하는 사람이 쉽게 피로도를 느껴요. 그리고 절단면을 보면 거칠거칠해요. 모재가 보호가 안 돼요. 그에 반해 둥근 날은 딱 갖다 댔을 때 작업 속도는 좀 차이가 나요. 사각날보다 약간 느리지만 모재도 깔끔하게 보호가 되고 작업자도 힘이 좀 덜 듭니다. 진동이 덜해요. 그래서 초심자분들한테는 이 둥근 날을 사용을 권하는 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각날이 둥근 날보다 작업 속도가 10%에서 15% 더 빨라요. 근데 이 사각날도 또 두 개로 또 나뉩니다. 사실은 여기서 10% 작업 속도가 더 빠른 날이 있어요. 이 사각의 안쪽이 둥글게 연마된 게 있고 사각날에 사각으로 연마된 게 있는데 또 이 사각으로 연마된 날이 작업 속도가 또 10% 정도 더 빠릅니다. 근데 이 국내에서는 잘 안 써요. 그냥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체인 톱날은 또 두 개의 재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연성 재질로 만들어진 톱날이 있고 취성 재질로 만들어진 톱날이 있어요. 체인 톱날을 보시면 쇠를 요렇게 물음표 모양으로 휘어서 앞부분을 갈아낸 겁니다. 대부분은 이런 연성의 재질의 톱날로 제작을 하는데 요즘은 유명 브랜드들도 그렇고 취성 재질을 가진 딱딱하고 이제 부서지지만 강하게 이렇게 강도를 유지하는 취성 재질로 체인 톱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이 날인데 제가 일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날이에요. 이쪽에 보시면 뒤쪽은 연성의 날인데 앞쪽에 취성의 팁솔을 박아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날카로움이나 이런 거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톱날도 있어요. 제가 이 톱날에 대해서 예전에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 원래 이런 연성 날로 흙이나 이런 모래에다가 대고 사용을 해버리면 이 날이 다 망가집니다. 근데 이런 취성날은 흙이나 돌에 대고 이렇게 때려도 이 날카로움이 무뎌지지가 않아요. 그것도 이쪽에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톱날 자체가 수명이 일반 연성날보다 한 10배가 가기 때문에 가격은 많이 비싸요. 그래도 요즘은 초보자분들도 그렇고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이런 취성의 다이아몬드 팁솔날을 많이 찾으십니다. 1부에 보여드렸던 날 연마하는 방식은 이 취성날을 연마하는데 맞지가 않아요. 이 취성의 다이아몬드 톱날은 전용 원형 톱줄이 따로 나옵니다. 그 전용 줄로 해야 돼요. 그 전용 톱줄을 사용하게 되면 나머지는 뭐 수동 연마하는 방식하고 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톱날의 부위별 명칭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톱날을 보시면 링크 부분과 이빨 부분이 있어요. 링크와 이빨. 링크 부분은 가이드바 그 레일을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여기 C자로 이렇게 파여져 있죠. 이 부분이 뭐냐면 오일을 실어 나르는 부분입니다. 그 레일 안에 들어가서. 그런데 어떤 톱날은 보면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오일을 머금고 실어 나르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양의 오일을 실어 나르겠죠. 그리고 요 스틸날을 제가 가져봤는데 여기는 오일을 실어 나르는 C형 홈도 나 있고 구멍도 나 있고 오일을 머금을 수 있는 펀칭도 이렇게 나 있습니다. 오일을 많이 실어 나를수록 레일에 오일이 많이 머금고 있겠죠. 그러면 열도 덜 나고 소음도 덜 나요. 근데 이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해서 비싼 것도 아니에요. 없는 것도 막 비싸게 판매하는 분도 있고 비싸게 구매할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할, 아 이게 그냥 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톱날의 이빨 부분이라 불리는 이 날을 보면 여기 앞쪽에
코뿔소 뿔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1부에서 말씀드렸던 코입니다. 코. 깊이 게이지라는 코입니다. 이 코가 없으면 이 뒤에 있는 날이 나무에 절단되면서 전면이 다 닿게 되지 않습니까? 이 날이. 그러니까 이 코 부분이 이렇게 막아줍니다. 이렇게. 다 닿지 않도록. 쉽게 이해하시려면 대패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패도 이런 밑판에 날을 살짝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깎는 공구 아닙니까? 그 공구가 날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작업을 할 때 깎이기는 한 방에 많이 깎이지만 밀 때 엄청나게 힘들겠죠. 반대로 그 대패의 날을 안쪽으로 너무 넣게 되면 안 깎이는 거죠. 만약에 이 톱날을 연마를 해서 이렇게 깎아 나가다 보면은 이 앞에 있는 뿔, 이 깊이 게이지보다 날이 더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체인이 도니까 깎이진 않고 통통통통 튀는 겁니다. 여기 깊이 게이지에 걸려서 먼저 닿아서 나무가. 그래서 체인 톱날을 연마할 때는 이 코 높이도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부 영상에서 그걸 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체인 톱날을 자세히 보면 날이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이 윗부분 그리고 옆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톱날로 작업하면 이 윗부분으로 나무를 자르는 거냐 아니면 옆날로 자르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둘 다 다 사용해서 자릅니다. 그래서 연말을 하실 때 어떤 분은 위에 날만 갈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옆에 날이 중요하다면서 옆에만 갈아주시는 분이 있는데 위아래를 다 갈아줘야 됩니다. 톱줄로. 드릴비트하고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릴비트도 구멍을 뚫는 앞부분만 이렇게 뾰족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옆면도 날카로워야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블루코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나오는 날에 보면 어떤 날은 이렇게 파랗게 푸르스름하게 비닐로 코팅한 듯이 이렇게 코팅이 된 날이 있어요. 이 체인 톱날은 톱 가이드바에 물려서 계속 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열을 받습니다. 이 날 자체가 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성의 재질은 열을 받으면 성질이 변해요. 취성으로. 그러면서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을 안 받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오일도 많이 실려 나가는 톱날이 좋고 이 톱날 위에도 열을 안 받으면 좋은데 이 블루코팅이 된 날은 나무에 대해서 작업을 하더라도 그 열이 그때 발생되는 열이 날에 직접적으로 안 닿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코팅을 한번 씌워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천차만별입니다. 다 요즘 나오는 거에 다 씌워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씌워져 있는 것도 있어요. 굳이 씌워져 있다고 더 비싸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톱날을 고르실 때 아 이거는 열이 바로 안 닿게 이렇게 해놨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이 체인 톱날 1부 영상에서 톱날 연말을 보여드리면서 91번 날, 뭐 20번 날 이런 날의 규격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2부에서 설명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톱날의 종류는 많이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90번 날, 25번 날, 91번 날, 20번 날, 21번 날, 22번 날, 72번, 73번, 74번, 뭐 85번 이런 날이 있어요. 번호가 크면 클수록 사이즈가 크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부르는 이 91번, 90번, 뭐 22번 이런 규격은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판매되고 유통되어 있는 브랜드가 오레곤이라서 그 오레곤의 넘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20번, 25번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회사 걸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롱거에서 나오는 모델명인데 E1, E12, A0 뭐 모델명이 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이것도 이제 90번에 27.5코 90번이란 오레곤 넘버를 우리나라에서 스티커 작업을 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오레곤이라는 회사의 제품이 많이 국내에 판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명을 알아내려면 여기 보십시오. 아무데도 안 적혀 있습니다. 좀 써놓지? 써놓으면 될 텐데 없어요. 이런 체인 톱날에 규격이나 종류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맨몸으로 이런 샘플도 안 들고 가고 어서오세요. 뭐 찾으세요? 체인 톱날 하나 주세요. 뭐 체인 톱날 들고 오셨어요? 아니요. 가지고 와야 돼요? 아니, 안 들고 와도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집안 어딘가에 있다고요? 거실이 보여. 거실엔 없군요. 이쪽 베란다에서 기운이 느껴져요. 여기 있군요. 톱날은 있는데 박스가 없군요. 박스에
규격이 적혀있는데? 아, 여기 있군요. 90일에 28.5 찾았어요. 아, 90일에 28.5 거네요. 호그와트 출신이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말도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뭘, 어떤 톱을 쓰시는지. 이런 박스도 없고 규격을 알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빨의 개수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날의 간격을 측정해서 가시면 좋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가이드바에 몰리는 이 레일에 몰리는 이 링크 부분의 두께를 알아가시는 게 좋아요. 이빨이라고 얘기하면 요 날이 난 부분은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개수가 30개인지 뭐 33개인지 28개인지 이 정도는 최소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인톱날의 간격을 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체인톱날의 간격을 재서 이 규격을 알아내는 방법은 여기 날 부분에 이 두 개 그리고 하나 연결된 요 링크까지 요 세 개의 간격을 측정을 합니다. 그거를 또 2로 나눠요. 그래서 또 인치로 환산을 하면 아 이게 3.75 날이구나 3.25 날이구나 이런 게 파악이 됩니다. 아, 딱히 복잡하죠. 근데 이게 톱날의 종류가 많아 보여도 이 간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0.375인치, 그리고 0.325인치, 0.25인치. 우리가 자주 쓰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톱날을 예로 들어서 측정을 해보면 간격이 1.9cm 정도 거리가 나오죠. 이걸 2로 나누면 0.95 정도 나오고요. 0.95를 또 인치로 환산을 하면 0.375인치가 됩니다. 그리고 요 날을 한번 재보면 16mm 정도 나와요. 이걸 또 2로 나눠서 인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 0.325인치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325 날, 뭐 375 날 이렇게 말씀하는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측정을 해서 알아갔는데 공구상에서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8분의 3 날로 드리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8분의 3 뭐 이런 게 적혀 있거든요. 3을 8로 나누면 0.375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어렵게 이렇게 부르는데 막상 계산해보면 다 한 세 가지 정도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레일에 들어가는 이 링크의 두께를 알아야 되는데 이 레일은 전문가분들도 한 번에 알아보기 힘들어요. 무조건 이런 버니어 캘리퍼로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더 간단한 방법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던 톱의 가이드바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정보가 다 나와 있죠. 레일의 폭이 1.3mm다. 이게 나라마다 사용하는 그 규격 수치가 다르니까 인치로도 나와 있고 미리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레일의 두께가 아니라 요 사이의 간격입니다. 이 레일 사이에. 그래서 이 레일보다 이 두께가 큰 날을 꽂게 되면 안 들어가고 작은 날을 꽂게 되면 날이 위에서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됩니다. 알맞은 날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오레곤에서 사용하는 그 모델명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국내에는 존스레드, 뭐 칼톤, 타이거, 허스크바나 여러 종류의 톱날이 들어옵니다. 그 톱날의 모델명을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영상 하단에 같이 이렇게 마련해 둘 테니까 딱 보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톱날에 대해서 통달하신 거니까 어디 가서 지식 자랑하셔도 됩니다. 어? 너 오레곤 강날 쓰네? 아 블루코팅 돼 있네? 잘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 사펀에서 나온 기계 연마기를 나눔 이벤트로 한 대를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바코에서 나온 이 원형 톱줄과 요 톱줄 손잡이를 나눔 이벤트로 다섯 분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같이 할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이번 영상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 수동 연마하는 방법도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그 연마하는 방법을 아시려면 저번 영상에 여기 카드를 눌러서 저번 영상을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제가 영상 하단에 교보기란을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영상에 사용된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해당 제품의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눔 이벤트는 구독과 좋아요가 필수 강제는 아닙니다. 그냥 부담 없이 편안하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눔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좋은 제품,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